땡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밴드 텐텐이라고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한글날을 맞아, 한글날인데 영어곡으로 시작했네요. 이제 한글곡을 하겠습니다. 한글날 맞아 공연하게 돼서 너무 좋네요. 또 이른 시간에 공연을 오랜만에 하는데 또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방파제입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저희가 From the Hartford to Manchester라는 곡인데요. 편곡을 조금 해봤고요. 첫 번째 파트는 하트포드의 느낌이고 두 번째 파트는 맨체스터의 느낌.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방파제라는 곡이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스켈레톤입니다. 스켈레톤은 제가 골목에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핑크색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는데 거기 스켈레톤이 있거든요, 브랜드가. 근데 갑자기 뭔가 지나가는데 시간이 좀 느리게 흐르는 느낌을 받아서 쓰게 된 곡입니다. 스켈레톤 들려드릴게요.
입구에 보시면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스티커와 막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밴드 명함을 지금 놓아져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필요하신 분들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Hey라는 곡입니다. How are you?를 줄여서 H-A-Y, Hey 들려드릴게요. 제일 최근에 발매한 노래인데요.
다시는 좋았어요. 저희가 최근에 발매한 싱글 중에 파랑타장 그리고 파고라는 곡이 있습니다. 줄이면 뭘까요? 파파고. 네, 파파고. 파도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하다 파장이 있고 파고가 있다는 생각에 뭔가 근본으로, 근본이 아니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서 파랑파장 그리고 파고라는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타를 치진 않았지만 기타 없으면 어색해서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I don't wanna die라는 곡인데요. 작년에 싱글로 발매했고 한동안 공연에서 잘 안 부르다가 요즘도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재성이의 최애 곡입니다. 제가 재성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뭔가 힘든 생각이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냥 흘러갈 거야 라고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본인한테 되뇌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야기, 본인한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들려드릴게요.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응? 뒤에 이제 멋진 밴드 펜치비료 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같이 하는 밴드라서 네, 저희 마지막 곡 또 소개해 줄 겁니다. 좀 말을 잘하네. 네, 마지막 곡은 Insomnia Attitude라는 곡입니다. 항상 얘기 소개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드는 많은 생각들에 관한 노래라고 좀 소개를 하는데요. 또 여러모로 저희에게도 되게 소중한 곡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곡이기도 하고 1집 타이틀곡이기도 하고 겸사겸사 매우 매우 소중한 곡입니다. 혹시나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숙면하시길 바라면서 인성 내 지지를 드려볼게요. The rooftop galleries are
to surrender to the void in you shivers out anyhow I get lazy Susan is still alive toccata if you could네, 감사합니다. 오늘 탱크였습니다. 테프조이드라고 있는데요. 네, 테프조이드 할게요. 이거 사다리꼴이라는 뜻이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는 항상 조용조용 모여있는 거는 항상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테프조이드 같다라는 본입니다. 락앤롤